지시하신 대로 이번 임무의 특성상 얼짱 위주로 선발했습니다. 김삼순, 경장, 서울청 외사과, 경력 5년, 유도 3단에 합기도 2단. 지난 2000년 마약 공급책 18명을 일망타진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금순, 경사,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경력 7년, 태권도 5단에 검도 3단. 이재민 구호품 횡령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고맹순, 경위, 여경기동대, 쿵푸 5단에 2003년 전국 우수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습니다. 백중지세, 난영난제야. 아,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드네. 넥스트. 박은주, 경위. 반장님! 저기, 반장님! 이름은 강준, 경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답니다. 수석? 예. 무예타이를 비롯한 각종 격투기에 능하고 사격섬씨 또한 정확도와 속자술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답니다. 타협을 모르는 불같은 성격에 한번 빡이 돌면 청장님도 몰라볼 정도로 다혈질에 고집불통이고 오만하기까지 하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잘한. 게다가 지난번 근무지에서는 10년 묵은 파일까지 뒤져내서 전면 재수사를 하는 바람에 팀원들이 죽다 살아났답니다. 아니 왜? 다 출소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골치 아프게 생겼다. 응? 한마디로 재수에 엄붙은 거죠. 그 다른 정보는 없나? 게다가 이 관내에 유지한테 술이라도 한잔 얻어먹었다가는 어째 되는데?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 박수! 강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다들 앉으시죠. 아, 자, 앉읍시다. 앉아요, 앉아.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술은 이따 요 앞에 그 새로 생긴 두루치기 집에서 간단하게 하기로 하고. 예. 아. 우리 수사과의 꽃 오나라 순경입니다. 그동안 그 우리 부서의 과장님이 공석이시라 여러 가지 아무래도 그 사기 면에서 침체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막 능력도 없으면서 이 과장 대리로 업무를 보느라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젊고 잘생기고 유능한 과장님이 오시가 마참 든든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유머 감각까지. 저기 앉아있어! 자,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수사과가 진정한 경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기요, 현행범이거든요? 잠깐만 봐주세요. 아, 이순경, 어디가? 현행범님. 아휴, 그냥 좀 봐주세요.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요? 왜 그렇게 오바를 해요? 에? 이승경 때문에 다들 곤란해 하시잖아요. 내가 뭘 어쨌는데요? 안 그래도 윗손이 딸리는데 안 해도 되는 일을 자꾸만 하시니까 그렇죠.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치안센터에 계시면 치안센터 본연의 용무에나 충실하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나서서 능청받고 문상하고 그러냐고요. 오순경이 무슨 상관이에요? 나도 별로 상관하고 싶진 않은데 정말 보기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 충공 고마워요. 별 말씀은. 오이씨, 뭐 꼴이야? 수사가 그놈하면 다야? 조그만 년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순의 순경은 그 순직한 남편 대신 특채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아, 처음에는 여경 기동대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 영부인 경호팀 립스틱 라인에 차출이 됐다가 영부인의 한복 치마 자락을 밟는 바람에 영부인의 치마가 그만. 혹시 그때 저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또 그날 행사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어쨌든 그 사건으로 여경 기동대장은 보직 해임되고 그 이순의 순경은 교통계로 배속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서도 또 틈만 나면은 국회 앞으로 혼자 출동해가 원칙에 입각한 교통지도 단속을 펴는 바람에 이 건드려서는 안 될 고위층과의 시비가 끊이질 않고 그래가 결국에는 거기서도 쫓겨나서 지금은 우리 관내의 치안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치안센터는 여경을 배치하지 않는 게 관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죽했으면은 그걸로 보냈겠습니까? 아, 그러고 저 그 아까 그분도 그 얘기 들어보니까네 점심 때 반주로 딱 한 잔 드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도망을 갔느냐? 아 이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별 것도 아닌 일로 신문에 이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듣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순의 순경이 너무 경우 없이 나오니까 좀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차는 본인이 고치시고 막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니까 막 그냥 이쯤에서 없던 일로 하시는 게 아니 괜히 인권 침해로 걸고 차량 수리비까지 물어내라 그러면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그게 구속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사과장입니다.